안녕하세요. 항상 일상 영상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썸네일을 보고 궁금해서 보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를 성공했는데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모든 분들이 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진 않으셨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통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욕심이 많은 아이였는데 음식에 대해서도 욕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딸기 하나를 입에 물고 있는데도 양손에 또 포크 하나씩을 들고 다른 과일을 또 잡고 있어야 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외모에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몰랐는데 주변 어른분들께서 조금만 살을 빼면 좋겠다, 다리가 튼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생각해보니 사실 그때도 뚱뚱한 게 아니라 그냥 통통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10시에 학원이 끝나면 항상 집에 오는 길에 그 앞에 있던 배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콘을 꼭 콘이었어야 합니다. 꼭 하나씩은 먹었어요. 그때 골랐던 아이스크림도 아몬드 봉봉, 엄마는 외계인 이런 엄청 달고 살찔 것 같은 그런 묵직한 종류들이었어요. 그렇게 세달 정도 먹다 보니까 50kg에서 54kg까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키는 지금과 같은 155cm였고요. 지금 이 사진이 딱 54kg였을 때예요. 확실히 지금보다는 통통한 느낌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너무 둔하고 누가 봐도 살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저녁만 다이어트식으로 바꾸고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따라하거나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줄넘기를 1000번 정도 하는 식으로 운동을 했어요. 혹시 빌리 부트캠프라고 아시나요? 외국 헬스 트레이너가 팀원들이랑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건데 그거 하면 몇 분도 안 돼서 땀이 뻘뻘 나거든요? 어쨌든 그걸 했는데도 이상하게 처음엔 체중이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올라서 운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육이랑 지방 무게 이런 것도 전혀 몰랐을 때였으니까요. 그때는 아침도 꼭 먹었고 점심도 급식을 원래 양대로 먹고 저녁에만 고구마랑 샐러드 종류 번갈아 가면서 먹었어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빠져서 1년 정도 후에 47에서 8kg까지 빼서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살을 빼고 나니까 예전에 비해서 주변에서 예쁘다, 날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 괜히 뿌듯하고 아, 역시 살 빼기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정도로 유지를 했는데 유지 과정에서 식습관이랑 생활을 좀 건강하게 하려고 의식했던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은 꼬박 챙겨 먹었고, 점심은 학교 급식 그대로 먹었는데, 밥은 반 공기 정도 먹고, 반찬은 가리지 않고 먹었고, 간식도 먹었어요. 저녁은 일반식을 먹든지 아니면 약간 가볍게 먹는 그런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써야 하는 열량이 많아서였는지, 그렇게 먹어서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운동은 주로 가끔 헬스장 가거나 한강 산책을 가거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수험생 스트레스 때문인지 힘들어서인지 1년 동안 4에서 5kg 정도가 빠져서 수능 끝나고는 42kg가 되었어요. 고3 때 공부하느라 저녁도 가볍게 먹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학원에서 집까지 가끔 1시간 걸어서 간다든지 했더니 그렇게 저절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도 최대한 과식이나 폭식을 안 하고 음식 종류도 건강하고 덜 살찌는 음식으로 골라서 먹고 먹고 싶은 음식 먹을 때는 과하게 배부르지 않게 즐기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42kg 정도인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갔고 사실 거기서 더살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유지어터 혹은 다이어트에 적합한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서 활동량이 고3 때에 비해 늘다 보니까 아주 서서히 더 빠지더라고요. 이때가 딱 2015년 대학교 1학년 때인데 한 41kg 정도였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표 체중을 찍고 나서 유지하려고 할때 뭔가 예전처럼 먹으면 다시 찌잖아요? 저는 다시 찌기는 너무 싫어서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의식적으로 챙기고 있었어요. 책 기중에 두끼 주로 아침이나 저녁이겠죠?
그두 끼는 너무 무겁지 않게 먹고, 점심은 일반식을 먹고, 간식도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었어요. 운동은 계속 바꿔가면서 했는데, 플라잉 요가, 헬스, 필라테스 등등 해봤는데, 제일 오래 한 거는 필라테스였고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많이 먹게 되니까, 그날 먹은 다른 끼니는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계속 노력을 했어요. 되도록이면 이틀 연속 약속을 잡지는 않았고, 하루 건너 잡는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저는 분명 이게 유지어터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서서히 살이 빠지더니, 저도 모르게 2017년쯤에는 37에서 38kg가 되더라고요. 앞에 항상 4자를 달다가 3을 보니까 이상하고 겁이 났어요. 아, 살이 너무 빠졌다, 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거기서 좀 오르면 괜히 기분이 나쁜 그런 이중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생각을 바꿨어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상체보다 하체가 좀더 살이 찌고, 특히 하체가 잘 붙는 타입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거울을 보고 너무 말랐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분명 주변에서 너무 말랐다, 살좀 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저는 그냥 아, 딱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취를 하고는 더 빠져서 2018년 말쯤에 딱 몸무게를 쟀는데 34kg가 나왔어요. 너무 놀랬고,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딱 거울을 봤는데 진짜 살이 너무 없어서 아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식단은 아침은 가볍게 먹었고, 점심은 일반식의 4분의 3 정도, 간식은 견과류나 프로틴바, 과일 같은 종류, 저녁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종류랑 제가 먹고 싶은 빵들이랑 고구마, 단호박 같은 걸 먹었어요. 사실 36kg 정도였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살을 찌우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저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식습관이랑 생활습관 자체가 다이어트용으로 변해 있어서 체중이 계속 안 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 같은 케이스도 계실 것 같고, 다이어트 후에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살이 빠지신다거나 그러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인지, 평생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 특히 오히려 살이 빠진다면 그건 건강한 식습관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식단이고, 유지를 위해서는 뭔가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이어트를 할때꼭 목표 체중을 정해놓고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래요. 그 이하로 계속 내려간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3, 4년 동안 30kg대를 유지하면서 나타났던 변화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히 저는 사회생활할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집에서 오히려 짜증을 많이 냈어요. 항상 뭔가에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서 잠도 제대로 푹못 잤고 진짜 자 죽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긴장 상태가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있어서, 저는 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뭔가를 먹으면 더 시간을 절약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끼니도 대충 공부하면서 먹는 정도로 때우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생리불순이에요. 이건 다이어트 하시는 모든 여성분들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체지방률이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생리를 할수 있게 하는 호르몬이 적절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리불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 스트레스는 또 생리불순을 악화시키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살이 빠지고 지방이 빠져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신체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꼭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변화는 저혈압, 저혈당 증상이었어요. 이유 없이 어지럽다거나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가끔 나타났어요. 식은땀이 날 때도 있었고요. 확실히 체중을 회복한 지금은 덜 느껴지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러다 쓰러졌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실히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 살찌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또 증상이 사라지면 살찌워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소화를 못 시키는 음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식욕도 많고 웬만한 음식은 다잘 먹었는데 살을 빼고 나서 고기류나 튀김류가 소화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할 때도 음식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 외에도 성격도 더 소극적으로 바뀌고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통통했을 때는 오히려 그 통통한 몸을 가리려고 옷을 골랐다면 30kg대였을 때는 마른 몸을 남들이 쳐다보는 게 싫어서 긴 치마를 입는다든지 절대 나시를 안 입는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몸소 체험한 후에서야 아, 진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을 찌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 1, 2월쯤에 최저 몸무게 33.9kg를 찍고 그때부터 노력해서 8월까지 39kg를 찍었고 2020년 초까지 42kg로 증량해서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증량할 때 바꿨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증량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이미 위는 작아져 있고 한번 다이어트를 했던지라 혹시 다시 예전처럼 찌면 어쩌지 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랑 마찬가지로 증량한 후에 목표 체중을 정해놓으세요. 저는 신체 리듬이 정상적이었던 마지막 체중인 42kg로 목표 체중을 정했습니다. 증량할 때는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고 무조건 간식을 챙겨 먹었어요.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간식을 꼭 챙겨 먹었습니다. 보통 아침,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은 적게 먹는 게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오전에는 식욕이 별로 없고 저녁에 오히려 마음 편히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저녁을 가장 많이 먹었어요. 사실 식습관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량은 이전보다 확실히 늘려야 되고, 다이어트랑은 반대로 탄수화물과 지방도 많이 섭취했어요. 특히 저는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좋아해서인지 그건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단백질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체중이 늘때 지방만 늘지 않고 근육이랑 지방 이렇게 골고루 잘늘수 있어요. 간식은 300칼로리 정도 섭취했고, 하루 총 칼로리는 원래 먹던 칼로리에서 500칼로리 정도 늘려서 섭취했어요. 예를 들어, 원래 1300칼로리 정도 하루에 먹었으면, 증량할 때는 1800칼로리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운동은 필라테스를 워낙 좋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꼬박꼬박 갔어요. 증량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래요. 사실 증량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식사량을 늘렸는데도 체중이 잘안 늘고 또 어떤 날은 체중이 오른 것도 아닌데 온몸이 너무 부어서 괜히 기분이 안 좋았던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체중이 느는 과정에서 얼굴과 복부에만 살이 엄청 붙어서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초반에 살찌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몸이 적응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살이 붙게 되고 부종은 빠지더라고요. 혹시 증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반대로 증량한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체중이 빠진다거나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때꼭 목표 체중을 정해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는 42kg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튼튼해지려고 근력 운동 위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 영상들에 나오는 음식들을 보면 건강한 음식들이 좀더 많아요. 이런 음식들도 좋아하지만 제약 없이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 것도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